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여기 도토리가 있는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이 도토리를 보면은 그냥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로 생각을 하죠. 자, 이 도토리를 개성적인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했는데요. 통상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보다는 새로운 시각, 또 다르게 또 특별하게 생각하면 새로운 것이 보이겠죠. 자, 김선우 시인의 단단한 고요입니다.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보이는 것. 김선우 단단한 고요 해설. 바쁘고 벅찬 세상살이. 우리는 선입견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고 승리의 기쁨에만 도취되어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선우 시인은 도토리 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편한 것, 일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물에 대한 개성적인 인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국어 공부에 가장 잘못된 것은 핵심 정리 요약한 내용 것 있죠. 핵심 정리 요약지만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 그거는 100% 실패합니다. 이 시는 우리가 흔히 무르고 연약하며 밋밋한 것으로 인식하는 도토리 묵을 의인화하여 청각적 이미지 등을 통해 개성적으로 인식한 작품입니다. 시인의 이러한 개성적 인식은 독특한 시상 전개와 표현 방식과 함께 산문적 리듬과 끊어 읽기의 호흡을 통해 한층 더 심화된 문학적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1년에서 시적 화자는 완성된 도토리 묵이 아닌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고요. 특히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묵이 되어 식혀지는 과정을 은화된 표현과 청각적 이미지, 명사형 종결을 통해 개성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인화된 도토리는 멍들고 말리고 껍질 터지고 소곤대기도 하고 서로 어루만지며 작별 인사도 하고 다시 응기어 핥아주는 가련한 대상으로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연에서는 1연의 과정을 통해 완성된 도토리 묵이 단독연으로 제시되며 1연의 복잡한 이미지들이 일시에 하나의 대상으로 집중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연에서는 도토리 묵의 고요한 이미지와 함께 1연의 이미지가 환기되며 시상이 마무리됩니다.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으로 살짝살짝 늦가을 햇볕 발디디는 소리, 먼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면 가슴 동동거리는 소리,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곤대며 어루만져 주는 소리, 보드랍고 살찐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아궁이 불 위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엉기는 소리,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묵 한 모, 모든 소리들이 흘러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김선우 단단한 고요 오타가 있네요. 마른 잎사귀에 도토리알 얼굴 부비는 소리. 자, 이거는 도토리가 떨어질 때 잎이 마르면 도토리가 떨어지죠. 그 의인법이 쓰였는데요.
도토리 알이 잎사귀에 떨어지는 소리죠. 그래서 소리가 있으니까 또 청각적 심상이 쓰여 있고요. 도토리가 지금 막 떨어진다, 그죠? 후두둑 뛰어내려 저마다 멍드는 소리. 나무 위에서 도토리가 떨어지면서 후두둑 잎으로 떨어지지만 멍이 들겠죠. 후두둑은 음성상징어인데요. 음성상징어는 으성어와 으태어가 있잖아요. 자, 요 후두둑은 으성어로서 이런 으성어 쓰이면 현장감, 구체성, 사실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멍드는 소리는 바로 도토리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죠. 청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모미로 멍석에 말리고 있죠. 멍석 위에 놓인 도토리들의 모습. 그 멍석 위에서 말리는 도토리인데요. 시각적 심상이 드러납니다. 살짝살짝 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 살짝살짝은 역시 음성상징어죠. 후두둑은 성어인데 살짝살짝 으태어입니다. 자, 음성상징어는 성어 으태어를 모두 포함합니다. 햇볕 발 디디는 소리는 햇볕은 그냥 비출 뿐이잖아요. 햇빛이 도토리를 비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발 디디는 소리로 표현했죠. 그 시각을 청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입니다. 햇볕에 도토리를 말리는 모습을 공감각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먼길 날아온 늙은 잠자리, 채머리 떠는 소리. 자, 먼길 날아온 잠자리, 이건 사실은 잠자리가 아니고 도토리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채머리는 머리가 저절로 계속하며 흔들리는 병적 현상인데요. 자, 맷돌 속에서 떨리는 도토리의 모습을, 맷돌이 돌아가면 도토리 막 채머리 떨어져 흔들리죠. 그 모습을 시각적,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했습니다. 맷돌 속에서 껍질 타지면 가슴 동당거리는 소리. 타지면 껍질이 쪼개지고 소갈이 드러나죠. 그래서 가슴 동당거린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사그락사그락 고운 뼈가루 저희끼리 소곤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그 맷돌에서 위에서는 이렇게 새머리 떨듯이 막 가슴 터지 껍질이 터지지만 밑에 가서는 사그락사그락 갈리죠. 으성어네요. 음성상징어다, 그죠? 청각적 심상이고요. 도토리가 갈리면서 저희끼리 소곤대며 어루만져주는 소리. 갈리면서 가루가 되어서 전부 서로 어루만져준다고 표현했죠. 의인법입니다. 맷돌에 갈리는 도토리의 모습들이고요. 보드랍고 찰진 것들, 물속에 가라앉으며 안녕, 안녕, 가벼운 것들에게 이별 인사하는 소리. 맷돌로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궁이 부리로, 부리에서 가슴이 확 열리며 저희끼리 다시 연기는 소리. 그 도토리 이제 가루를 불을 떼면서 이제 끓이죠. 끓이면은 퍽퍽 터그 위로 방울입니까? 거품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그걸 가슴이 확 열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도토리 가루를 가열하는 과정이고요. 식어가며 단단해지며 서로 핥아주는 소리. 그러면서 도토리는 나중에 이제 식으면서 단단해지죠. 그 모양을 잡는 과정입니다. 자, 도토리 무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 묵한 모. 그래서 도마 위에 다갈빛 도토리 묵을 한 모를 딱 놓아두죠. 이제 눈에, 우리 눈에 이제 도토리 묵한 모가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시상이 집약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시의 특징 중 하나가 모. 이런 명사형 종결로 끝납니다. 완성된 도토리 묵이고요. 모든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겨난 저 고요. 사실 나뭇잎에 떨어지는 도토리 소리부터 시작해서 맷돌에 갈리는 소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든 소리들, 그 일련에서 땅에 떨어지고 맷돌에 갈리는 이런 소리들이 흘러 들어간 뒤에 비로소 생긴 저 고요. 그래서 이제 고요한 도토리 묵이 완성되었죠. 저토록 시끄러운, 저토록 단단한. 자, 도토리 묵한 모에 여러 소리들이 들어있는 상태죠. 일반적인 도토리 묵의 부드럽고 여린 것과는 다른 단단함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이제 개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할수 있죠. 이렇게 끝나면 저토록 단단한 뒤에 서술어가 없죠.
그래서 이로써 시적 요원을 불러 일으킵니다. 도토리묵의 개성적 이미지를 환기하고 있습니다. 김선우 단단한 고요 해설이고요. 갈래는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운문시입니다. 여기 정영시, 서사시, 산문시는 서로 대립, 자유시와 대립되고 서정시와 대립되고 운문시와 대립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격은 감각적이고 뭐 시각, 청각, 공감각 등 여러가지 감각이 나타났죠. 특별한 시각으로 봤잖아요. 개성적이고 또 창의적입니다. 주제는 도토리 무게에 대한 개성적 인식입니다. 자, 특징은 대상 그 자체보다 대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했다. 도토리 자체가 아니라 도토리 무게 주목했죠. 시적 대상에 대한 창의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개성적 인식을 드러내었습니다. 감각적, 주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을 효과적으로 표현했고요. 소리라는 단어의 반복과 열거를 통해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명사형 종결 의미를 반복했고요. 또 열거 도시법으로 시상을 전개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도토리 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린 현대 시이다. 문학의 내용과 형식적, 유기적 관계를 생각하며 이 작품이 주는 미적 기능을 생각해보자 인데요. 바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흔히 모르고 연약하며 밋밋한 것으로 인식하는 도토리 묵을 의나 청각적 이미지로 개성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대상에 대한 시인의 창의적 인식은 독특한 시상 전개와 표현 방식, 산문적 리듬과 끊어 읽기의 호흡 등을 통해 한층 더 시화된 문학적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를 통해 독자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인데요. 서술상의 특징 파악이죠. 특정 소재를 본 증물적 정서, 빡 보고 느끼는 정서는 아니죠.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대상에 대한 창조적 개성적 인식이 드러난다. 이 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도토리 묵과는 다른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죠. 시적 대상이 지닌 속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시적 대상에 대한 보편적 이미지를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별한 이미지죠. 자, 적절한 것은 3번입니다. 자, 이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 이해입니다. 청각적 이미지의 사용이 두드러집니다. 소리가 많이 나죠. 대상의 다양한 속성이 나열되어 있다. 자, 이 부분은 도토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묵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충실하게 제시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사형 종결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고요. 무생물의 인격을 부여한 표현, 의인법이 사용되고 있죠. 일시의 시상이 지박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에 이제 도마 위에 도토리 묵 한 모로 지박이 되잖아요. 적절하지 않는 것은 2번이고요. 이 시의 시인이 창작 과정에서 생각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작품의 감상입니다. 소재의 전형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해서 개성적으로 봤죠. 비현실적인 상황이나 설정을 시도해 보아야겠어. 우리 현실의 눈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독특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죠? 마지막 시행은 시적 여운이 느껴지도록 해야겠어. 보면은 서술 없이 끝남으로써 시적 여운을 불러일으킵니다. 독자들에게 친숙한 대상을 시의 소재로 찾아봐야겠어. 도토리는 어린 아이 시절부터 많이 만나온 것이잖아요. 은연 중에 사회현실을 비판하는 내용들을 구성해 봐야 되겠어. 이 시는 사회현실을 비판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시는 시가 창작된 사회적 현실이나 상황과는 관련이 없죠.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고요. 자, 국어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핵심 정리한 것만 보고
문제만 풀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면 선생님이 쓴 글이 나옵니다.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꼭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선우 시인의 단단한 고요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